트랙. 안녕하세요, A1입니다.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입 차량들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.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이 BMW 회사의 차량들을 수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BMW 뭐 동호회, 카페 이런 데서 저를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동호회에서 추천하고 왔어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. 어떤 분들이신지는 몰라도 참으로 매우 감사합니다. 이 차량은 프론트 펜더 가니시 이렇게 손상이 있는데요. 와, 정말 다행으로 펜더 끝에까지 살짝 이렇게 손상이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범퍼는 없어요. 색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범퍼가 조금 거무튀튀한 느낌이 있어요. 펜더 한 개만 손상이 있습니다. 펜더 한 개도 이 아래쪽 엣지 라인 쪽에 각이 함몰된 게 보이시죠? 그리고 두 번째 각, 이 자리도 함몰됐습니다. 이 작업은 보니까 어디 날카로운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라인만 잘 인출하고 면만 처리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펜더 가니시도 살짝 손상이 있어서 도색하면 될 것 같아요. 펜더 가니시 센터 가면 이런 거 교환입니다. 최대한 잘 탈거해서 다시 재도색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시작해 볼게요. 펜더 가니시 도색했고 펜더도 한판 도색을 했습니다. 펜더 도색할 때 정상적으로 하나 센터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라이트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. 왜? 라이트 끝단이 차체 딱 붙는 이 고무 타입으로 감싸져 있거든요. 그리고 라이트를 탈거를 하려고 하면 범퍼를 또 탈거를 해내야 돼요. 그러면은 센터에서 작업했을 때 범퍼 탈거 비용 추가, 라이트 탈거 비용 추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가니쉬 이런 것도 살리지를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비싼데 이 트림 마스킹으로 이렇게 탁 넣어갖고 딱 제껴 이 고무를 뒤로 좀 제끼는 이 마스킹인데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탈거 안 하고도 도색을 완료해 놨습니다. BMW X 수리 완료해서 출고할 예정입니다. 우리 차 전면부 좀 작업하기 조금 난해하게 이런 식으로 탁 먹었었어요. 손상이 있었는데 휘라치 몰딩 탈거해서 안에서 밀어내고 바깥에서 당겨서 첫 번째 각, 두 번째 각 예쁘게 잡아서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모르시겠죠? 색상 차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. 출고합니다. 수리 잘 됐어요. 만족합니다.